모델 겸 인플루언서 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나보다 더 귀여운 여자 선후배를 만나면 질투심에 뭐 불타올랐다. 아니야? 나 안 그렇다고! 안 그래!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선후배 모델 중에서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아, 아니요! 이거 은근 떨... 어이! 내가 안 못생겼다고! 저희랑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고수 명희님을 만나러 갑니다. 어떤 과목의 명희님을 만나러 가세요? 화지 장맨유의 명희를 만나러 가는데요. 저도 모델일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서 있거든요. 하루에 최소 3, 4시간은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화지 정맥이 좀 약간의 그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또 그 명희님을 만나서 저의 궁금증, 그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다 파헤치러 가겠습니다. 지언니 아이 출동! 출동! 안녕하세요. 앙지 언니의 아이 플라뷰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형, 뭐 뷰티 이쪽 마스터님이 아니시고요. 뷰티도 들어가는 치료 목적이 좀 더 강한 화재 장면육 마스터님 김승진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화재 정맥류 보러 왔는데 화재 정맥류를 제가 좀 알아보니까 다리 피부에 정맥이 비틀리고 혈관이 비치고 기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원장님? 맞습니다. 네. 화재 정맥류는 이제 화재 정맥의 판막이 고장나가지고 정맥피가 밑으로 새서 일어나는 현상. 아, 정맥피가 밑으로 새서? 네. 그게 이제 심장 쪽으로 가서 노폐물 교환이 돼야 되는데 사람 일에 서 있기 때문에 피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중력 때문에 네.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맞습니다. 그래서 판막 도움을 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거나 뭐 유전적 요인 또 여성 호르몬 같은 것 때문에 판막이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럼 피가 밑으로 쭉 새겠죠. 그걸 역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게 화재 정맥류죠. 제가 화재 정맥 좀 알아보니까 되게 심한 분들도 있지만 약간 거미줄 모양처럼 핏줄이 약간 드러나는 그런 약간 초기 증상도 화재 정맥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는 이제 망상 정맥, 다른 말로 거미양 정맥류라고 하는데요. 다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다리가 아프거나 붓거나 또 쥐가 나거나 이런 경우에도 초음파를 해보면 역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의외로 이게 또 흔한 병이에요. 이게 50대 여성의 반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흔한 병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있던 병이에요. 이야, 되게 오래된 병이네. 엄청 오래된. 히포크라테스가 누군지 아세요? 히포크라테스 되게 의학적으로 유명하신 분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누구신지. 저 알아요. 네. 친해요. 친해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로마 시대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은 밑에 각반을 이렇게 쭉 찼죠. 군사대. 예, 군인들로 그렇고 그런 거를 신은 경우하고 안 신은 경우하고. 행군의 속도와 거리가 틀려져요. 로마 군인들이 하루에 한 4, 50km를 행군을 했다거든요. 강행군이 있고 평상행군이 있는데 강행군 할 때는 무려 100km를 행군을 했대요. 그때는 스타킹이 없으니까 그쵸. 각반으로 대신 아 이걸로 대신 그런 거를 해야 100km까지 강행군을 확실히 다른 히포크라테스가 네. 그걸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경험적으로 알지 않았나 싶고 현대에 와서도 워카 같은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아 군인 군화도 다 이렇게 위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요새 워카를 많이 신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건가요? 물론 이제 20대라고 안 오는 건 아닌데 비율이 50대에 훨씬 많죠. 노화 현상에 의해서 판막이 파괴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노화에 의해서 판막이 아무래도 좀 탄력이 떨어지고 파괴되는 때문에 좀 더 발생할 수 네. 있는 게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걸리시려고 하는 신체적인 어떤 그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임신이라든지 뭐 피임약 이런 것들이 그런 게 막 오는 건가요? 네,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호르몬 자체가 판막에 손상을 준다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죠. 물리적인 효과도 있죠. 아기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큰 정맥을 압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임신 전에 다 미리 해결을 하는 게 좋아요. 임신이라든지 여성 호르몬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요. 중력에 약간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살이 좀 찌거나 그러면은 조금 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살 빼야 돼. 뭐 지금 날씬하신데요? 아, 네, 저 살이 요즘 많이 쪄가지고요. 돼지 같은 놈.
그러면 하재정맥류 수술이 한 가지인가요? 히포크라테스 때는 이제 칼로 자르는 그야말로 이제 근본 제거 수술을 해가지고 그 역류가 있는 부분을 잘라내서 다른 혈관을 통해서 심장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아, 아예 그걸 처단하는 혈관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좀 살을 몇 군데 째서 철사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제거했는데. 아, 철사요? 네. 어, 무서워. 근본 수술은 미국 정맥학회를 비롯해서 권하지 않고 있어요. 아, 요즘은 권하지 않는다. 환자한테 데미지가 크죠. 칼로 자르니까. 그렇죠. 뭐든 제거하고 처단하는 건 후유증이 좀 더 셀까 싶습니다. 30년 전쯤에 레이저 수술이 나왔고요. 보조파도 마찬가지로 열로 막아주는 거고, 또 최근에 개발된 게 이제 베나실이라고 이제 중간접착제 아시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성분이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 굳게 하는 거고, 클라리베이는 기계로 혈관 내벽에 손상을 줘가지고 주사 경화제로 넣어서 붙여주는 거죠. 어, 주사 경화제를 넣어서 또 붙여주는 거. 그럼 원장님은 보통 어떤 수술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수술을 다 해봤는데 주로 이제 정맥내 레이저 수술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일단 고주파는 선이 굉장히 두꺼워요. 레이저든 고주파든 선을 넣어서 열을 가해서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레이저 직경이 한 1mm 정도인데 고주파는 0.3cm? 그러니까 더 굵은 거죠. 네. 베나실은 알러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생각해보죠. 중간접착제가 똑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염증과 주사를 놓고 먹기도 하는데 아무 약을 써도 안 돼서 칼을 꾹 째서 제거했다는 리포트로 있어요. 그리고 클라리베이는 해보니까 좋은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원장님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네. 왜냐하면 담통도 그 회사에서 저를 또 학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는 것처럼 좋아하는 게 따로 있으신 거죠. 네, 레이저는 마취 기술의 방법과 숙련도에 의해서 아무 문제 없이 지금 15년 동안 한 3,100 케이스 수술을 잘 하고 있습니다. 3,000? 네, 네. 케이스가 좋구나. 와, 3,000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특히도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술방을 얻기 위해서는 척추나 전신 마취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이 1.5%만 발생했다고 자랑 삼아서 보내는데 저희 병원은 15년 동안 한 케이스도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자기 자랑하셨습니다. 3,000개 중에 한 번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환자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척추 마취나 전신 마취를 할 경우에 풀어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전신 마취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소규모의 마취를 통해서 바로 내려오는 그런 수술들을 많이 권장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수술법 이름이 뭐예요? 순간접착제. 아, 순간접착제야. 보통 수술한 다음에 하체 마사지 같은 거 받아도 좋은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가요? 그건 좀 위험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병원에 다리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의 못 잊을 정도로 이렇게 마사지를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오히려요? 왜냐하면 림프관 같은 게 파괴될 수 있거든요. 림프관 파괴되면 코끼리 다리처럼 될 수도 있어요. 코끼리? 림프관 마사지가 이 정도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멍이 들 정도로 세게 하면은 습관이 돼가지고 점점 더 세게 하더라고요. 또 림프관 파괴돼서 안 좋습니다. 오히려 하체 마사지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또 궁금했던 게 하재정맥류 수술 후 그 운동이 가능한지, 운동은 혹시 어떤 걸 권장하시나요? 걷는 운동을 일부러 제가 이제 권장. 오히려 걷는 운동 위주로만. 오히려 권장하시는구나. 네. 전신 모델들은 대부분 이렇게 전신을 위해서 오래 좀. 네, 하루에 한 5시간 서 있어. 가만히 서 있나요? 저 같은 경우도 모터쇼 이런 거 하면 1시간에서 2시간씩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거든요, 이렇게. 아, 그런 경우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까치발 운동을 가끔. 아, 이렇게 까치발 네. 운동을.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순환이 좀 더 잘 되는. 그럼요. 이 종아리 근육을 우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하거든요. 종아리 근육을 이 까치발 운동으로 수축과 이완을 함으로 해서 정맥류 예방에 큰 도움 되죠. 이렇게 까치발 두기를 이렇게. 근데 몸이 왜 움직여요? 아, 원래 까치발 드니까. 까치발 운동은 쉬운 운동이니까 뭐 한 5분이나 이렇게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주는. 다리를 떠는 건 좀 그렇게 안 좋아 보이는데. 다리를 이렇게는 안 돼요, 알았죠? 이렇게 안 되고 방정맞게 안 되고 운동식으로. 압박스타킹 꼭 필요하고요. 압박스타킹을 이렇게 주면은 좀 제 주위에 뭐 의사들이 많은데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 뭐 저도 몰랐어요. 보통 그냥 스타킹, 오늘도 탄력 스타킹 9,000원 줬거든요. 왜 이렇게 비싼지. 어제 다리 아파도 걸어갔는데 택시비가 가려고. 오늘 오신 김에 그러면 하나 저 사이즈 재가지고. 아, 진짜요? 예. 의료 보험도 됩니다. 진짜요? 아, 의료 보험. 아,
네네. 아, 그냥 아, 드신 남자. 아, 그냥 줄 수도 있고. 네. 얼마 안 해요. 그 11,0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선물인 줄 알겠는데 아, 보험으로. 아, 왜냐면 제가 그냥 드릴 수도 있는데 요새 또 본인 부담금을 안 받으면 또 뭐 무슨 또 그 하여튼 우리나라 의사하기 쉽지 않아요. 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안지 언니 보셨나요? 시간입니다. 이거 자식들이 안 하더라. 부르자. 내가 오늘 한마디 해야겠지. 부르자. 네. 그건 당연히 안 해야죠. 해주세요. 아, 안 됩니다. 해주세요. 난 못하나요? 오른쪽 귀 고쳤는데 왼쪽 귀가 아프다고 제 말을 아니잖아요. 아, 아주. 아, 그잖아요. 그런 적절, 느낌이. 적절한 표현. 아, 오늘 한수 배웠네. 배웠다, 이렇게.